민주당이 소상공인의 고충 운운하면서 초유의 1월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정당이니 나라의 예산조차도 민생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 득표수단으로 취급해왔던 것이 평소의 DNA였기 때문입니다. 민생 추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은 608조 원으로 역대급 초슈퍼 예산입니다. 또한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일단 쓰고 보자고 하는 식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객관적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가짜 뉴딜 사업, 문 정권의 알박기 사업,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 재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자고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와 같은 주장을 외면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짜 손실 보상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완전히 생색내기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민주당이 소상공인의 고충 운운하면서 초유의 1월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정당이니 나라의 예산조차도 민생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 득표수단으로 취급해왔던 것이 평소의 DNA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추경안이 벌써 7차례나 편성되었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하면서 표 구걸하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식의 정치 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습니다. 기왕의 추경을 한다면 이번에는 더 이상 찔끔찔끔하면서 국민들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코로나 직극복 지원금은 현행 100만 원인 것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손실 보상률이 현재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합니다. 손실 보상의 한액도 현행 50만 원인 것을 100만 원으로 증액시켜야 합니다. 둘째, 사실상 영업 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부당하게도 손실 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켜왔던 업종이 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셋째, 이번 기회에 손실보상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손실보상액의 산정 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거리 두기,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이것을 처음 실시할 때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가 위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추경안에 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측과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국민의힘과 만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측이 국회로 오시기 불편하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정부 측을 찾아가겠습니다. 민생을 돌보는데 우리 당은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정부 측이 민주당과만 밀실에서 만나 쑥덕쑥덕하면서 짬짬이 추경한 충분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지원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을 원칙으로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